간장과 마늘이 싹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요, 저도 처음 만나보는 와인인데 얄룸바라는 와인이에요. 남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왜 남은 한글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영어야? 남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오는 와인인데 이 사우스, 그러니까 남 호주에서만 자라는 토착 품종인 것 같아요. 비오니에라는 저도 처음 접해보는 품종인데 이 비오니에 품종 100%를 만든 얄룸바라는 와인인데요. 롯데마트에서만 만나실 수 있고 거의 롯데마트에서 매니아성이 짙은 와인인데다가 가격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터 때는 확 낮아져요. 그래서 제가 이걸 16,900원인가 15,900원인가 그 정도의 가격만 저기 주고 샀거든요. 저도 아주 아주 궁금해요. 이게 무슨 맛일지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으니까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보통 와인은 코르크지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 호주 지역 같은 데서는 환경과 자연을 생각해서 코르크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. 앞으로 그게 이제 추세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코르크가 없는 와인입니다. 호주의 와인 특징은. 그래서 뭐 옐로우테일 이런 거 많이 만나시잖아요. 그런 것도 다 코르크가 없어요. 코르크 없다고 저렴하거나 나쁜 와인 아니에요. 향이? 파인애플 향이 나요. 당도도 많지 않은가 봐요. 오, 파인애플하고 약간 바닐라 향 같은 것도 나고, 기대돼. 당도가 꽤 있네. 스윗한 와인이란 뜻이 아니고요. 뭐라고 말해야 되지? 향이 달다? 바디감이 그렇게 많은 와인은 아닌데 왜 매니아층이 있다고 하는지 알겠어요. 스윗한 와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런 스윗함을 느끼고 싶을 때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, 이거? 자, 그럼 이것과 배망의 양배추 스테이크. 저도 양배추는 좋아하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 버터와 간장과 마늘이 싹 입혀져가지고 진짜 맛있는, 그리고 양배추 자체가 당도가 있는 채소잖아요. 제가 또 죄송합니다. ASMR로 들려드릴게요. 한번 가지고는 안 돼. 양배추를 이렇게 고급지게 스테이크 마냥 나이프와 포크를 이용해서 썰어 먹을 줄 아셨겠어요? 너무 맛있어. 저는 짠 음식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간장을 요거보단 오늘 조금 덜 넣어도 됐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장 양을 늘리셔도 괜찮고. 씹을수록 맛있어요. 왜냐면 양배추의 그, 얘는 뭐라고 해야 돼? 과즙.
아무튼 그게 나와. 그래서 나 계속 먹네. 저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와인 먹을 생각도 못해요. 가리는 음식이 없도록 저를 길러주신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려요. 전 안 먹는 음식이 없어요. 이 와인 치즈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얄룸바 이름도 웃겨. 자, 그럼 제가 아까 그렇게 극찬했던 화이트 비네거. 어찌 이게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많은지. 제가 아까 새콤달콤을 이태리어로 뭐라고요? 아그로돌체. 너무 맛있다. 이 버터 입힌 이 양배추와 이 새콤달콤한 비네거랑 같이 먹는 이 샐러드는 환상의 말이 아주. 도전해보세요.